좋다가 시작이야. 앉을 수 있는. 그렇지. TV에서 보던 사람들하고 같이 시합을 떼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떡하지? 저 사람은 뭐 탓? 이랬거든요. 끝나고 나서도 그냥 신기해요. 빈틈이 없나요? 들어오는데 바깥쪽으로? 아, 조금 모자라는군요. 네. 아, 그때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쉽죠.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려서. 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 시합이 오후에 낮에 있었는데 계속 아침까지도 먹지도 못하고 토해서 좀 어찌됐건 아픈데 타야 되니까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런 아픔은 없으려고 좀 마음 독하게 먹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좋은 점은 없어요. 정말 솔직하게. 저는 그때 당시 소치 때는 몰랐지만 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 언니 요즘 연락하면서 알겠지? 한마디 하시면 네 언니 이러고 날개다 날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실수 없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목에 걸고 싶습니다.